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어저께 선물 받아온 거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지금 내 뒤에 보면은, 저기에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제가 선물 받으면서 밤에 야간 촬영할 때 서씨라고 저인데, 한 사람이 해줬습니다. 제가 바다로 갔지요. 바다 가지고 그래 집에 와서 어저께 밤중에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을 해본 결과에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 지금 나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잔좀 마실게요. 이 커피입니다. 물은 아닙니다. 뭐 술도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 휴대폰 걸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조 배터리가 걸리가 있고요. 보조 배터리를 우선에 조금 이따 더 설명하고 이걸 빼놓겠습니다. 자, 지금 휴대폰 걸리가 있죠. 휴대폰 걸리가 있고 휴대폰 걸리는 거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뺐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풀리죠. 요겁니다. 물건이 박스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다 틀리거든요. 다 분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에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 맨처럼 이렇게 저 방송을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중간 부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요를 찾고 여기 부분에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자, 풀어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쵸? 분리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첫 번에 물건이 올 때는, 박스에 물건이 올 때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낀거 가지고 잠글라 그러면 절대 안 잠깁니다. 어느 층 누구 와도 잠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를 풀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하십시오. 분리를 하고 이렇게 안에 이어줍니다. 요 구멍 넓은 데가 올라 올라가고요. 요 구멍 넓고 요 하나 좁지요. 좁은 데를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제 잘 맞춰서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자, 지금 단대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잠그진 안 했거든요. 잠그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잠그고 있죠. 이게 잠글 때 보면은 뭐 똑똑똑똑 소리 나는 게 그게 쪼아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잘 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기준에 요거는 있는 선입니다. 보조 배터리에다 낀 것으로 있는 선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휴대폰 버튼 걸어보겠습니다. 휴대폰 버튼 걸어볼게요. 자, 지금 휴대폰을 걸었습니다. 그쵸? 계속하려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요. 뭐야? 자, 지금 휴대폰을 걸어놨죠. 자, 휴대폰을 걸고 그 다음 째 이거는 기준에 있던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에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배터리를 우리가 보조 배터리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갖다는 거죠. 자, 이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보조 배터리를 요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제가 요 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선을 꽂았습니다. 자, 선을 꽂고 여기 있는 양쪽 줄을 이렇게 조금 찝죠. 그럼 여기 이렇게 걸쳐주세요. 이렇게 걸쳐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불을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전원을 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을 켰습니다. 자, 전원을 켜본 결과에 지금 여기에서 불이 세 가지 색이 나옵니다. 세 가지 색깔이에요. 자, 다른 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형광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불이 조금 다르지요. 저 형광등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형광등에서 지금 불이 너무 밝습니다. 자, 불이 너무 밝으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겠죠. 자, 불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불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전기를 좀 줄여 볼게요. 자, 줄이고 들어가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 자체에서. 자, 이렇게 화면 자체에서 보이죠. 자, 그 다음 채 요거를 이렇게 패면은, 요거를 패고 이래 보면은, 요 한번 패가지고 요 옆에 그 잠근 이게 자체가 패면은 1m 20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1m 20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또 고정식이고. 자, 그 다음 채 요 발은 여러분들 밑에 요 삼각대 이 받침대가 여러분들 조절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조절되지요? 자, 이렇게 조절은 마음대로 가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는 걸 하고요. 자, 이제 매 잠가 주겠죠. 이 실시간 방송하는 하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 이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을 제가 끄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을 껐습니다. 완전히 껐습니다. 자, 배터리도 빼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에 보면은 되도록 보면은 일반에서 보면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실시간 방송에서 이런 게 없어가지고 뒤에 뭐 음료수 병이다든지 또 뭐 놔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대놓고 여러분들 촬영을 하시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는 것도 많이 없을 때고 딱 조절만 내 얼굴만 딱 보이서 조절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시간 방송 때 참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선물 받았고 해서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 저인데 이거를 주면서 밤에 야간에 촬영을 많이 못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이거를 하나를 본인이 뭐 구입을 해놨다고 하면서 그래 형님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냥 찾으러 갈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어저께 굉장히 너무 좋지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 이거 들고 나갔을 때도 밤 무겁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나게 가볍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삼각대 일반 그냥 삼각대 놓고 촬영을 한 사람들 굉장히 알죠. 많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요 위에가 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요막 90도로 막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조절, 이렇게 요 안에 딱 낑가리 열 수도 있고, 지금 완전히 포가 안 나죠. 그러면 이거를 빼가지고 그 일반 삼각대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 주고 여기에서 전원을 켜겠죠. 그렇죠? 자, 전원을 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삼각대에서는, 일반 삼각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색깔봉은 이런 거할 필요가 없고, 예, 일반 전등 있잖아요. 일반 전등, 요걸로 일반 전등을 하시면은 또 좋습니다. 일반 전등으로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수수께끼로 제가 이야기를, 수수께끼 이걸로 된다 그러는 것도 여러분들 바깥에 나갔을 때, 바깥에 나갔을 때 이거 자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를 밝혀 볼까요? 이렇게, 그쵸? 네. 몇번 이야기하지만은, 요 뒤에는 자석이 있어가지고, 요 뒤에는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들. 요 뒤에는 이렇게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붙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위에 것도 마음대로 조절되고, 요거 자체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생김새대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설명을, 이거 무슨 제품이다 하는 거는 설명을 내가 안 했죠. 왜안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종의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무슨 라면이라 하면서 라면 껍데기를 이렇게 봉투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무슨 라면, 무슨 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선전 광고용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영상 삭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라면 끓여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라면 끓여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무슨 라면 이런 식으로 봉투 껍데기에다가 있는 거는 그거를 보이지 마세요. 천명 구독 넘은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영상 날라갑니다. 여러분들 요 점에서는 무슨 제품이다 그러는 거는, 요게 지금 요거 사용 설명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요거 자체 내를 제가 이름을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에 저 지금 요 사용 설명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자체 제품은 제가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천명 구독을 넘은 사람들이라든지 안 넘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는 사람 다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짠!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